풍성한 이 계절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주인공. 매년 이맘때면 주렁주렁 알밤이 제철입니다. 와, 예쁘다. 재밌다. 알밤만 죽다 가면 섭섭하죠. 품질 좋은 농산물도 현지에서 직거래로 저렴하게 구매. 좀 더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충주시 작은 산골마을에서 펼쳐진 왕자 직걸 감축제 현장 속으로 함께 갈까요? 달바람에 곡식이 혀를 빼물고 자란다는 이 계절. 첩첩 산중 산골에도 들녘마다 농작물이 풍성한데요. 때문에 연중 이맘되면 도시민들 가을 농작물 수확 체험하러 삼성호 모여들지요. 어디서 왔어요? 사오. 충주에서 왔어요. 충북 단양이요. 여기 밤 체험하러 왔어요. 알밤 죽기 체험하러 왔습니다. 어허라, 오늘은 알밤이로군요. 좋습니다. 밤이 좋기로 유명한 고장. 충북 충주시에서 펼쳐지는 알밤 죽기 축제. 각종 공연과 체험거리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체험객들은 오로지 즐길 준비만 하고 오면 된답니다. 충주 밤 축제는 올해가 17회째 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2,000명 오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명 정도 오셨습니다. 오시면은 알밤 죽기 체험이나 또 밤으로 만든 음식, 여러 가지 빈대떡이나 무기나 국수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 드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띠띠빵빵 풍경열차 타고 일단 밤부터 따라가 볼까요? 어머나, 그런데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대요? 이러다 오늘 이 동네 밤나무 거덜나는 거 아닌가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좋습니다. 목장갑과 소쿠리 하나씩 받아들고 뒷산으로 출발! 예스! 나스! 두 개나 나왔다. 야, 여기도! 처음에는 가기 싫다고 했는데 막상 오니까 너무 열심히 죽고 찔리기도 했는데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밤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아이고, 밤이 엄청 많네요. 덕분에 다들 신났습니다. 맞습니다. 전국 4위 생산량 자랑하는 충주에서도 소태밤. 흑갈색 껍질에 알이 굵고 당도가 높은 그야말로 명품 중의 명품인데요. 이거 이거, 나무 꼭대기에서 가지를 툭 치면 알밤이 우수수수. 잠깐만 주워도 금세 한 소쿠리 가득 차니 밤 주울 맛 제대로입니다. 어때요? 충주밤 직접 수확해보니 진짜 이름값 하던가요? 밤이 굉장히 굵고요. 알차 보여서 빨리 집에 가서 먹고 싶어요. 빨리 먹고 싶어요. 먹고 싶으면 얼른 먹어야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오늘 메뉴 밤으로 만든 음식이 아니라 그냥 국수에 김치인가요? 밤으로 우선 이제 만든 소면 국수를 밤 육수로 만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밤 김치, 그리고 밤으로 만든 떡이 있어요. 그럼 그렇죠. 명색이 밤 축제인데 밤 요리가 빠질 수 없죠. 국물 육수도 알밤을 통째로 넣고 푹 부어 고소한 맛 더하고 밤을 가득 올린 설기와 생률 넣고 아삭한 식감 자랑하는 김치. 충주밤으로 맛과 멋을 낸 각종 요리 앞에 엄지척 자동반석. 젓가락질 쉴 새가 없습니다. 그렇게 맛있나요? 맛이 밤을 안에다가 이렇게 육수를 때 뭐 집어넣으셨는지 밤향이 좀 나는 것 같고. 국수도 좀 특이하고요. 예, 특히 이제 밤을 김치에 같이 섞어가지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아삭아삭하고. 모두가 극찬에 마다하지 않는 밤김치. 그 맛의 비밀을 한번 찾아보죠. 밤김치 만들기 체험장인데요. 가정에서 늘 밤김치를 해먹거든요. 충주밤이 맛있잖아요. 고소하고 단단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밤김치를 무료 체험을 어떨까 해서 저희가 한정 수량을 준비했어요. 밤김치 만들기 아주 간단합니다. 생유를 편으로 썰어 김치소에 넉넉히 놓고 일반 김치 만들듯 버무리면 끝인데요. 체마물 따로 드리고 다 양념을 따로 드려요. 그러면은 엄마가 옆에 지도하에 아이들이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학습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충주밤을 알리는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만드는 밤김치. 누가 양념에 꿀이라도 발라놓은 건가요? 아주 꿀떡 넘어갑니다. 밤에 씹히는 맛이 있어가지고 너무 저기 상큼하고 맛있어요. 밤김치 만들어 맛까지 봤으면 다른 놀이거리도 즐겨봐야죠.
고향 마을 주민들 모처럼 마을의 손님들 찾아왔다고 자연 친화적인 체험거리들 많이 준비했는데요. 목판화, 목공예, 손수건 만들기 등 어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답게 전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네요.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밤 축제를 처음 와봤는데 그냥 밤만 주는 행사인 줄 알고 왔는데 아이들이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만 즐거운 거 아닙니다.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6만 나왔고 6만 5천. 밤 축제 와서 행운까지 얻어가는 시간. 충주밤 경매 행사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즐거움도 드리고 충주밤을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당일에 한해서는 할인을 한 30% 이상 했고요. 7만 합계 대비 6만 5천. 재미로 도전했다가 귀한 충주밤 저렴하게 낙찰. 상해 집 급진. 덤으로 선물까지 얻었으니 이게 웬 횡재래요. 다들 아주 운수 대통입니다. 이걸 가져와야 돼? 6만 원 사고 왔는데 저렴하게 잘 사서 즐겁고 좋습니다. 멋집니다. 물론 경매에 떨어졌다 해도 실망할 거 하나 없습니다. 축제장 한쪽에 농산물 판매장이 큼지막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부지런한 충주 농민들이 직접 재배하고 만든 음식물과 가공품, 농산물이 가득하답니다. 솜태면에 그 농민들이 이제 직접 그 재배한 농특산물 해갖고요. 그 올해 그 갓 수확한 표고버섯, 송고버섯, 옥수수, 고구마, 땅콩, 뭐 오미자, 엑기스 등 이런 부분을 지금 저 오늘 행사장에서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렴한데 흥정까지 붙여. 이거 거저가 따로 없네요. 충청도 인심 참으로 넉넉하지요. 가을 먹거리는 최고인 것 같아요. 빨리 수확을 해가지고 숙성도 잘 돼 있고 당도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푸짐한 농산물, 화끈한 재미는 기본. 마음까지 채워주는 충청도 인심은 덤입니다. 충주 밤축제 올해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밥모양 손수건 만들기도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맛있는 국수도 먹고 또 밥 줍는 거 아이들 같이 하는 거 좋았었고요. 밤 경품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좀 더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봄부터 이어진 가뭄과 폭염, 뒤늦은 태풍을 뚫고 알알이 튼실하게 밤을 재배해 축제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충주 밤농가 모두 수고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모든 농부 올가을 대풍나길 응원합니다.